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무등경 기장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 한국 야쿠르트 세븐프라고 삼성 라이온스 대 기아 타이거즈의 팀간 14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배영섭, 2번 타자는 윙수 박하리, 3번 타자 좌익수 최형우, 4번 타자 1루수 이승엽 선수입니다. 윤성환 선수는 올 시즌 18경기 나와서 8승 5패 2.97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1번 타자 중견수 신종길, 2번 타자 지명타자입니다. 이용규, 3번 타자 3루수 이범호, 4번 타자는 좌익수 나지화입니다. 소사는 20경기 나와서 8승 6패 5.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137개, 홈런 8개 맞았습니다. 7구 좌측 큰 타구인데요. 좌익수 뒤로 더 그냥으로 넘어가느냐. 안치영 넘어갑니다. 안치영 선수 시즌 3홈런. 아, 후반기에 감을 완전히 찾아낸 안치영 선수입니다. 선취점 만들어낸 기아 타이거스 1대0. 여전히 유리한 카운트의 소사 제6구. 6구 투수협 스쳤고 백핸드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배영섭 초구 좌익수 큰 타운데요. 펜스 뒤로 이동 그대로 넘어가냐. 마지막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박하리의 투런, 역전 투런 없는 2대1. 시즌 자신의 4호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군요. 6구 윙수 쪽 키를 넘기느냐. 큰 타운데요. 펜스를 넘기느냐. 펜스 직접 때렸고 이승엽은 재빠르게 2루까지 2루 안착 2루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2구 유격수가 잡아서 잡지 못했죠. 다시 잡아서 1루 뒤졌습니다. 아, 이승엽 선수가 스타트 끊었다가 바로 되돌아왔는데요. 7구 엉덩이 빠졌죠.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오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박성민의 1타점 적시 타. 주자 3루 1루 타석의 조동찬. 자, 이번에는 3루 주자가 들어오죠. 1루에서 아웃. 자, 3루 주자가 채태인 홈으로 들어오면서 넉점째입니다. 2구 좌측 큽니다. 간다! 넘어갔어요. 간다! 넘어간다! 홈런! 쫓아가는 이범호 솔로 홈런! 시즌 16호 4대2! 자, 지금의 홈런 하나는 다시 집체됐던 기아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홈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6회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3구 따라 나가죠.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변화고 스윙 스루 아웃. 네, 예,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투 아웃입니다. 예. 7구 삼진! 바깥쪽 변화구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한 이닝 마무리 짓고 있는 소사입니다. 1번이나 나갔는데 스코어링 포지션에는 주자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측! 자, 윅수와 선상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원번으로 펜스를 때렸고 최영우는 오늘도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릿 볼넷 주자 2루 1루. 3구 잡아당긴 타구 2루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 1루에서는 세이프. 1루에서 2루 들어가던 이승엽 선수만이 아웃되면서 원아웃 주자 3루 1루가 됐습니다. 4구 우측이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우동균의 1타점 적시타 5대2가 됐습니다. 아, 대타 카드가 맞아 떨어졌네. 5구 우중간 중교수 따라합니다면은 잡질 못했습니다. 이용규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장타로 살아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6구 낮은 공 오늘 볼넷 두 개를 모두 최희섭 선수에게만 내주고 있습니다. 윤성환 선발에 이어서 박빈 투수는 안지만입니다. 올 시즌 34경기 나와서 5승 모두 9원 승리고요. 5구 자, 볼넷 주자 말루. 볼 빠져나가죠.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홈으로 홈인 와일드 피치로 한점 5대3. 자, 이렇게 되면 얘기 달라졌고요. 주자 3루와 2루입니다. 4루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3루 홈인 2루자 3루 들어와서 홈으로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동점. 공 빠진 사이에 타전 2루까지 2루 들어갑니다. 5대5 동점. 이정환의 2타점 적시타.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5구 볼넷 떠나라는 안치용. 세 번째 투수는 백정현입니다. 26경기 나와서 1승 1패 4홀드. 주자 뛰죠. 2루. 2루에서 도루 성공. 안치
시작하시오. 자신의 여덟 번째 도루를 만들어냅니다. 7구 내야 땅볼 일루수가 잡아가고 투수에게 토스 베이스발 바처리 투아웃이 됐고 주자는 3루입니다. 올시즌 29와 3분의 2이닝 피칭을 했습니다. 기아전에서는 5경기 나서 4와 3분의 2이닝 1승 한 점도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4구 공 빠지죠. 3자 홈런. 자 홈에서 허민 아 여기서요 균형이 깨지네. 6대5 6구 볼넷 걸어나오는 김선빈 공 뺍니다. 2루 가죠. 2루 2루에서 스윙. 이게 피치아웃을 했는데도 살았어요. 그렇죠. 5구 볼넷 주자 2루와 1루. 기아전에서는 2경기라서 2이닝 4.50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의 모습이거든요. 2구 투수 빠졌죠. 2루수가 잡아서 가볍게 토스 아웃입니다. 3아웃. 워싱턴 내셔널스의 스카우터들이 기다리던 윤성민이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예. 4구 3진 바깥쪽 빠른 공입니다. 줬어야 되는 공이었어요. 2구 좌중간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손을 들었죠. 잡아냅니다. 투아웃입니다. 6구 꼼쪽 볼넷 걸어나갑니다. 차들어가죠. 예. 6구 오. 볼넷 주자 1루 1루. 3구 밀어치죠. 윤격수 잡아와서 1루 아웃입니다. 경기 끝 6대5로 기아 승리. 참 어렵게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연패 탈출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도 경기 초반에는 삼성의 페이스였지만 경기 후반에 기아 타이거스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오늘 김주찬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져서 조금 우울했던 기아였지만 예. 김주찬 대신에 콜업이 된 이종환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고요. 그렇습니다.